경남도 논산군 연보암 마산리 백산문지에 철불점집 투자하던 아리정입니다. 이게 누구세요? 누굴까요? 모르겠어요. 충청남 도지사는 누굽니까? 몰라요, 참. 몰라요, 알았어. 몰라요. 하나 뭐 그런 거 몰라. 몰라요. 대통령은 누굽니까? 이명박.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? 전혀 모르는 말이. 여기가 야, 해외 투자권이. 다제 뜯어서 좀 빨아갖고 말려서 꼽아주고 가야. 왜 우리 동네 한참을 왜 막냐고. 근데 이건 2000짜리 말이야. 부담 많이 되고 현실이래. 아니 좀 내가 부어요 뭐요. 내가 집권이 아니 내가 용기하다. 내가 후배라니까. 나 형님 동생이야. 그래 알아. 그래 나 속상한 마음 안다니까. 내가 그래 알아서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. 진짜 내가 싫어 가진대.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어. 노무현은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하던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사람이야.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했어. 왜 출세를 합니까?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출세하자는 겁니다. 그러면 출세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빌려게 억울하게 밟으면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겠어. 옳지 않은 길이라면은 그것이 그 부활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안 갈 것입니다.